일단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 스킨스쿠버 자격증입니다. 스킨스쿠버. 이 자격증을 따려면요, 여러분 수영은 기본으로 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시죠? 수영도 기본으로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입에 물고 뭐 바다도 들어가 강도 들어가고 다 할 줄 아는 거 알죠? 다 할 줄 압니다. 일단 자격증 이거 보여드려야 될 거 들고 왔어요. 이제 준비물은 미리 사왔으니까. 스님 별풍선 10개 흐름이야. 뭐? 아, 케이스리, 난 또 네가 뭐 노래 불러주면서 축하해 주는 줄 알았는데, 노래 불러주면서 축하해 주는 게 아니라 뭐 시그시그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문어대갈 빠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야 씨발. 자, 일단은 준비물은 다 가져왔죠. 일단 말뚝 두 개, 그리고 스티로폼. 아, 여러분 잠깐만요. 말뚝 박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말뚝이 왜 튕겨 오르는 거 같지? 여러분, 이거 말뚝 박히는 거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여섯, 아홉, 여섯. 이거 100번 때려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 몇 번만 더 해보고 안 되면은 여기 카페 혹시 사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아, 모르겠다, 여러분. 아이씨. 일단은 제가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그 구명조끼는 입고 할게요. 아, 일단 록시 카페 사장님한테 가서 구명조끼 좀 빌릴게요. 바로 여기 건물 보이죠, 여기. 별풍선 100개 흐름이야. 에이. 원래 내 성격은 이게 아니거든요. 원래 내 성격은 뭐냐면, 야, 별풍선 100개 따봉. 내 성격은 원래 이거야. 근데 방송이니까 내가 에이! 최고다 통통님 별풍선 100개 흐름이야. 오빠기 별풍선 통. 아! 왜 이러고 살아? 님 별풍선 10개 흐름이야. 그놈의 별풍선이 바다님 뭐라고? 별풍선 50개 흐름이야. 와! 왜 이러고 사는 거야, 진짜. 50? 고마워요. 형, 혹시 오늘 구명조끼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힘내요. 아우, 감사합니다, 형님. 네. 오늘 물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안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네, 아, 그래요. 그러면 차라리, 이거 말뚝 박지 말고 차에다가 묵죠. 차에다가. 아, 근데 여러분, 내 얼굴이 잘 먹히는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어디서 잘 먹히는 얼굴이냐면은, 우리 동네 어르신분들. 아, 내가 진짜 여러분, 방송 안 했으면 나 진짜 카레이서 했습니다. 나 진짜 방송 안 했으면 나 카레이서 했어요, 진짜로. 카레, 아, 니네 집에 카레 있다고? 아, 나 씨부레. 그 카레 말, 먹는 카레 말고 카레 있어! 발음이 좀 이상하네. 우리 집에 카레 있어가 아니라, 자동차 운전하는 카레 있어. 자, 이제 이거 몸에 묶어줄게요. 아, 좀 아프네. 그냥 한 줄로 할게요. 한 줄. 힘이 짜죠. 시. 하나. 둘. 셋. 에이.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삼촌 오셨네, 삼촌. 삼촌 걱정되셔서 오셨네요. 아, 차에다 묶으면 안 된다고? 이걸 이렇게 끌고 가야 되는 거라고. 거기다 묶으면 다 풀다 가서 이렇게 되니? 아, 그래? 차에다 묶은 줄을 끌고 가라고? 자, 여러분, 윽박이에 걸어서 남한강 건너기 시작. 자, 줄 천천히 이렇게 당기면서. 자, 지금 여러분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이게 여기 여기 초반 부분은 꽝꽝 얼었거든요. 근데 중간 부분은 오늘은 날씨가 그렇게 추운 날이 아니어서 얼음이 깨질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 빠지면 여기 수심이 얼마인 줄 알아요? 여기 3m거든요, 3m. 죽지는 않는데, 개 무섭겠다. 자, 이제 이쯤 돼서 돌멩이를 한번 던져볼게요. 깨지지는 않는데 왜 소리가 이러지? 깨지지는 않는데 일단은 단단하거든요? 지금 여기는 얼음 색깔이 틀리거든요? 이게 더 단단하게 얼은 거 아니면은. 아이씨, 돌멩이가 조금 해가지고. 씨발, 티도 안 나네.
반대편 내가 걸어온 데 보여달라고요? 지금 줄이랑 같이 왔어요. 멀리 왔습니다. 매체시요? 설마 운영자님 온 건 아니겠지? 운영자님 그 죄송하지만 그 자격증 혹시 못 보셨나요, 운영자님? 이 안전장비 다 갖추고 자격 스킨스쿠버 자격증 그 검색해도 나오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라고. 아 예 알겠습니다. 자격증을 떠나서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부분이라 부득이하게 강제로라도 제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갑니다. 아 방송 끄고 계속했어요. 팩트만 보여드리면 되죠. 가다가 줄이 좀 꼬였어요. 아 이게 경찰서에 만난 건가 보다. 잠깐만요. 200m라고 철물점에서 뒤에 들었어요. 여기 가다가 이번에도 경찰서에 오셨네요. 경찰서에. 나오세요. 나오세요. 윽박이 나오세요. 최고다 윽박이 나오세요. 방금 들었죠? 뻥뻥 아니야. 나 진짜 중간까지 갔어요. 중간까지. 그래서 이렇게 쭉 가다가 선생님이 줄을 당기시거든요. 보시면은 줄이 팽팽해요. 이게 잠시만요. 이거 봐. 계속 당기셔가지고 잠시만요 한 거거든요.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러면서 끝나는 내용인데 그래도 뭐 자격증이 있어도 그래도 위험한 행동은 그래도 조금 자제를 부탁한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 끝나고 갔거든요. 아쉽다. 해보고 싶은데.